오전 러닝머신 타고 체육관 또 걸어서 출근합니다. 이제 오늘 딱 5%에 걸렸어요. 체지방이 체중도 지금 수분 뺀 것도 아닌데 빠지고 있고 이번 주 내로 4%대 진입해서 좀 안정권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손실해 빨리 가볼게요. 아 추워.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넘어가는데요. 웨이트하고 웨이 프로틴 한 잔 마시고 아직 탄수화물은 넣지 않았어요. 몸무게를 유지하는 동안에 컨디션이 많이 돌아와서 지금 다이어트를 해나감에 있어서 좀 전보다 훨씬 수월한 느낌이에요. 웨이 프로틴은 저는 이제 WPI 해외 제품을 먹고 있고요. 제로 카보, 제로 팻이에요. 운동 전이나 뭐 유산소 넘어갈 때나 뭔가 좀 먹기 부담스러울 때 하루에 이렇게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 정도 먹고요. 주식은 이제 닭가슴살하고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뭐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거, 아침에 연어, 거의 이게 다예요. 먹고 또 실내 자전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웨이트 끝나고 가볍게 유산소를 합니다. 지금 몸에 이제 당이 다 빠지고 약간 기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다 빠진 거죠. 지금부터 저강도 유산소로 좀 버텨줍니다. 1시간 정도 버틸 거예요. 저보다 물론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이렇게까지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래서 두 달 만에 이 정도 결과는 제가 스스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초보자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보단 쉬운 거,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내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걷는 것도 많이 걸었더니 이제 발에 물집이 자꾸 잡혀서 그럴 때는 이렇게 자전거로 해주면 발이 덜 아파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타고 이제 탄수화물 고구마 식사를 할 거예요. 한 200g에서 250g 정도. 이따 또 웨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는 충분히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따 태닝을 저녁에 하러 가면서 또 왔다 갔다 이제 걷게 되면 대략 한 2시간 한 20분 정도를 또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고구마랑 닭가슴살도 먹고 그때부터는 다시 공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 때 이제 지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따로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방을 아몬드 혹은 치즈, 슬라이스 치즈, 체다 치즈 있거든요. 노란 거 있죠. 네모난 거. 그거 이제 한두 장 정도 먹어주고요. 치즈가 괜찮은 게 이제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리고 치즈를 한 두 장 정도 먹으면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안에 뭐라 그럴까, 그 충만한 느낌? 뭔가를 기름진 걸 먹었다는 그 치즈의 그 풍성한 느낌으로 뭔가 먹었다는 그런 만족감도 먹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해서 계속 칼로리를 소비하고 지방이 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탄수화물은 제가 좀 띄엄띄엄 먹을 때도 있는데 몸 상태에 봐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이라도 끊기지 않게 넣어주고 있어요. 잘 때는 뭐 단백질이고 뭐고 간에 그냥 안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초기에는 진짜 뭐 순환운동식으로 많이도 움직여보고 큰 근육군 위주로 해서 칼로리 소비를 높여도 보고 했는데 이게 쉽게 지쳐요. 처음에 의욕이 좋을 때는 며칠 잘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칼로리가 떨어진다든지 피로가 누적이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몰아치기보다는 좀 저강도로 해주면서 그리고 칼로리 그리고 먹는 식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음식과 식단량, 칼로리 양을 우선 알아가는 과정이 처음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감을 잡게 되면 자기한테 맞는 운동들을 찾아가면서 충분히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찾는데 저는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좋은 운동법들 많이 있는데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막상 그게 좋더라도 지금 나한테는 어렵거나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이제 걷기였어요. 뛰면은 더 큰 소비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뭔가 체력적으로 그걸 계속하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뭐 유산소를 해주셨던 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피로도나
운동 종류, 강도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좀 길게 끌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걸을 때는 이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도 걷고, 보통 아무리 못 걸어도 3시간 이상은 걷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지겨워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책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할 때는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덜 지루하게 이 힘든 상황을 좀 신경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한테 맞는, 현재 상황에서 맞는 효율적인 운동법, 그리고 식단, 칼로리량, 탄단지 비율,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훅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게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 벌써 영상 찍다 보니까 10분을 탔어요. 와, 벌써 5분의 1, 6분의 1을 탄 거야. 좀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갑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배가 고픈 상태, 기운이 없고 약간 어지러운 그런 상태에서 뭔가 운동을 계속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이 식욕. 저는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또 먹는 걸로 좀 풀기도 하고, 인생의 낙이 먹는 거야. 모든 욕구 중에서 식욕이 가장 셉니다. 식탐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못 먹어. 늘 먹던 걸 못 먹어.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 이제 몸이 이제 고갈 상태, 기아 상태가 되면서 엄청나게 갈구를 합니다. 우리 뇌가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진짜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 라볶이 라면하고 얼큰한 국물들 있죠. 치킨, 양념치킨이랑 후라이드 그 기름진 껍데기 있죠. 살 말고 껍데기, 그 양념을 잔뜩 묻혀서 그 입안에 넣고 그 가득 침 나오네. 퍼지는 그런 맛들이 너무 땡겼어요. 너무 땡겼고, 이상하게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두 달 차가 되니까 심지어 거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대신에 빵, 빵이 미치도록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한참 하다가 중간에 빵 먹잖아요. 장발장이 왜 빵을 훔치다 교도소를 갔는지 그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천상의 맛이고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 빵 안에 그 오묘한 맛들, 풍부한, 아주 풍성한 그런 맛들. 심지어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빵, 그거 아세요? 크림빵이라고, 뭐 신스 1900몇십년대부터 나왔던 그 싼 그 크림빵이 있어요. 네, 생긴 것도 되게 사그루틱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걸 한번 먹었었는데요. 진짜 이건 천국의 맛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빵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고구마를 이제 손질을 한다고 해서 익히는데 그 가끔 가다 보면 속이 썩은 게 있어요. 이제 시꺼매가지고 먹으면 되게 써요. 아, 이거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맛이 있는데, 그걸 남겨두고 먹잖아요. 근데 다 먹고 나서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거를 다시 입에 집어냅니다. 그 썩은 고구마를. 그래서 그걸 또 맛있게 먹어요. 쓴 걸. 그 정도로 진짜 먹는 거 참기가 다이어트 때 힘듭니다. 그래서 확고한 동기와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 편의점 가지 마시고 SNS 하지 마세요. SNS 보면 끝납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음식 사진들이 특히 인스타에 겁나게 많습니다. 절대 SNS를 활성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진만 딱 올리고 바로 나와야 돼요. 네,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편의점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저녁 되면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빨리 자버려요. 그래서 잠을, 수면 양을 늘리는 게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단백질, 뭐 닭가슴살 이런 거 말고 고구마를 조금 먹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컨디션도 괜찮고, 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종도 없고, 살이 되게 좀 비교적 쉽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전에 고구마 한 반 개 정도를 배고프면 먹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닭가슴살은 제가 직접 생닭가슴살을 해먹는 거 아니면 안 먹습니다. 뭐 고구마의 그 칼륨 성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딱 드라이하게 확실히 다른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녹화하다 보니까 벌써 16분 22초가 가고 있어요. 4분의 1 탔어요. 사실은 지금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고, 지금 뭐 어딜 키우라고 말하잖아. 칼로리 낮춘 상태에서 다이어트 하면서 뭐 어딜 어떻게 키워, 그지? 나중에 몸 다 만들고 제대로 칼로리 집어넣어 주면서 그때나 키우는 거지. 네가 비었네 그렇게 해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복근은 어차피 계속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할 때 더 선명하게 나오니까. 내가 이제 100kg 왔다 갔다 할 때 목 뒤쪽이랑 등이 상당히 두꺼웠거든. 가장 먼저 빠지더라고. 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진 게 나 스스로도 보여. 처음부터 보였어. 등이랑 하체 쪽이 이제 많이 빠졌어. 저는 이제 나머지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할게요. 네, 한 시간 동안 신나게 달렸습니다.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납니다. 이제 맘마 먹을 시간이에요. 고구마,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식사하고 잠깐 쉬다가 헬스장 가고 있습니다. 가서 웨이트하고 천국의 계단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을 예정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걷는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을 때는 한 3시간, 많을 때는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어요. 이동하거나 좀 운동이 힘들거나 하면 그냥 나가서 걸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40분 걸어요. 집에 가서 멍멍이 산책할 때 또 한 1시간 걸어요. 계속 걸어요. 그럼 빠져요. 여튼 다녀올게요.